바둑 좋아하세요? 둘 줄 아세요? 아, 어마어마하죠. 바둑은 얼마나 배우면 잘 두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? 누굴 이기고 싶은데요? 이세돌? 이세돌이 누군데요? 과외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해드려요? 바둑과외? 자, 바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집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. 그래서 끝에서부터 가운데로 자기 집을 잘 지으면서 남의 집을 부수면서 서서히 조여들어와야 해요.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. 마음에 들어요. 그동안 고마웠어요. 과외해줘서. 꼭 좋은 의사 돼요. 우리 이제 안 봐요? 어, 왜요? 아직 과외해야 돼요. 나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. 선배는 내가 이기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때요. 우리 처음 공원에서 바둑 과외할 때요.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싫었던 계절이었거든요. 동우누배랑 하던 그 과외가 그때 내 유일한 일상이자 약속이었어요. 아마 내가 따뜻해 보였다면 그건 동우누배 덕분이에요. 내내 억울해서. 나는 여기 있어요. 혹시나 궁금해할까봐. 그럼 조심히 가요. 내 번호 저장은 했어요? 안 했으면 저장하기 편하라고. 참고로 주여정입니다. 폭염이래요 오늘. 잘 지내요? 폭설이래요 오늘. 안 넘어지게 아장아장 걸으라고. 잘 지내요? 오늘 하늘 봤어요? 엄청 맑던데. 아픈 곳 없이 건강 잘 챙겨요. 이제 뭐 문자도 하지 말아라 그런 거구나. 아니 왜요? 어? 어차피 답장도 안 하잖아요. 내가 그렇게 별로예요? 네, 별로예요. 선배 내 취향 아니에요. 에이, 그럴 리가. 뭐 때문에 이러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다 해요. 뭘 하고 싶든 다 하라고. 대신에 나랑 연애도 해요.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. 그런 순간들들은 과연 며칠이나 될까, 연진아. 참, 왜 웃어요? 방금 행복했나 보죠. 근데 선배, 난 왕자님은 필요 없어요. 난 왕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칼춤 쳐줄 막나니가 필요하거든요. 해. 개원이면 준수해. 어디다 하게? 압구정? 청담? 아니, 세명시.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세명시에 살아.
너 연애해?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. 왜 그런 사람 있잖아, 엄마. 자기는 물속처럼 고요하면서 나는 폭풍 속에 세워두는 사람. 어부야? 은유잖아, 엄마. 돈 벌겠다도 아니고 의류 낙후 지역에 일조하겠다도 아니고 로맨스. 예, 너 이거 혹시 여기에도 그렇게 썼니? 아휴, 다시 써오겠습니다, 어머니. 아우, 남자스러워. 아우. 풀만 먹는 거 맞아? 네, 좋네요. 여기로 할게요. 의사 맞아요? 네? 아니, 너무 시원시원하니까 사기꾼 마냥. 얼굴도 상큼해가지고는. 아, 이게 참 제 자랑 같아서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제 별명이 또 선키스트거든요. 이 얼굴에 의사라고 말하면 잘 믿지도 않아서 뭐 과학고 조기 졸업에 멘사 회원, 아우, 이런 얘기는 입도 밖은 못한다니까요. 말은 좀 안 할 때가 낫다. 우리가 보낸 계절 눈물로 도려내도 이렇게 한 거예요? 그것들이? 그 새끼들이? 존엄이라고는 없는 이미 다 없이 헤어져. 그러니까 돌아가요. 난 분노하게 더 성실하고 싶거든요. 할게요. 할게요, 망나니. 가르쳐 줄게요. 말해봐요. 뭐부터 해줄까요? 어떻게 해줄까요? 그것들 좀 누구부터 죽여줄까요? 요즘도 그런 걸 파나요? 아, 바둑 가르쳤던 후배한테 초대를 받았는데 뭘 좋아할지 몰라서요. 귀엽네요, 두 분 다. 근처 사세요? 아, 이사 왔습니다, 얼마 전에. 3명씩 좋죠. 아직 공기도 좋고. 그런 현실적인 이유랑은 멀어서 누군가의 복수를 도우려고요. 한국에서 복수라 쉽지 않겠어요. 총도 없고. 대신 칼이 있죠. 총은 멀리서도 쓸 수 있지만 칼은 근거리까지 가야 하거든요.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 내 눈동자가 비치는 그 거리까지 가서. 키가 크더라고요. 178, 9 정도에 76, 7kg 정도? 키는 선배도 크잖아요. 나만큼은 얼마나 좋아. 시계, 코트, 구두, 향수. 뭐 하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어요. 뭐랄까. GQ 1화로 17페이지를 펼친 느낌이랄까. 아, 우리 모친과 부친께서는 좀 괴짜시거든요. 내 생일이 1월 16일인데 생일 선물 고민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다면서 고3 땐가 매년 GQ 1호로 16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고르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. 어떨 땐 책이 없고, 어떨 땐 커피 머신, 어떨 땐 스포츠카가 걸릴 때도 있었죠. 근데 하도영 씨가 왜 17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. 이 16페이지를 보려면 반드시 17페이지도 보게 되잖아요. 근데 거기에 더 멋진 게 있을 때가 많거든요. 정리하면 뭐 멋있어서 짜증났다, 그런 얘기를 안 들키고 담담히 한 거죠.